거는 실상 제가 제 정치 활동을 한 16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 당이 이렇게 좋았던 적이 없었어요. 저희 당이 이렇게 좋게 해서 이제 선거를 치렀던 적은 없는데 이번에 치렀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선 과정이 굉장히 더 오히려 경선보다도 더 치열했죠. 네. 그래서 제가 1차 뭐 컷오프도 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재심도 있고 그러면서 1, 2차 경선을 갔죠. 또 본선까지 가면서 20% 이상씩 압도적으로 저희가 이기고 끝에는 66.6%라고 또 압도적인 표차를 해서 본선에 갔습니다. 뭐 정치 지형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뭐 일들이 벌어진 것 같아요. 정치라는 것 자체가 생물이라서 뭐 여러 가지 뭐 미래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것들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뭐 뚜렷하게 누구라고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여러 가지 정치 지형 속에서 또 희생도 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긴 해요. 저 스스로도 그동안은 그냥 그 일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 구청장 정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구청장이 되면서는 이제 그야말로 정치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정치를 정말로 이제는 정치를 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되었죠. 그러니까 시의원 구의원 시절에는 그냥 제가 이제 일만 하고 또 열심히 앞만 보고 열심히 일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지금은 이제 이 앞에도 보고 뒤도 보고 뭐 옆에도 보고 그런 상황들을 갖지 않으면 이제 어렵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여기서 은평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은평에서 살았고 또 16년 동안 제가 구의원 시의원을 하면서 구의원 시절에는 발발이 구의원이라고 하고 지역을 많이 다닌다고 해서 발발이 구의원이었고 또 시의원 시절에도 뚜벅이 시의원이라고 해서 뭐 열심히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그런 별명을 받았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컷오프 됐다 1, 2차 경선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고 주민들께서 붙여준 별명이 오뚜기 구청장이에요. 아 오뚜기. 네네. 네. 뭐 그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난다 해서 이렇게 붙여준 별명인데요. 그러듯이 제가 이제 지역에서 계속 활동을 해왔고 또한 초등학교 때부터 다니면서 45년을 또 지역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뭐가 은평이 필요한 것인지 그걸 좀 많이 알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이번에 장점이 되고 앞으로 제가 은평 구정을 이끄는데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은 이제 우리 김우영 전임 천장님이신 김우영 구청장님께서는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일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주민참여예산이라던가 또 이렇게 도시재생이라던가 물론 도시재생은 제가 도시관리위원장으로서 이제 서울시에서 8년 동안 다시 손잡고 했고 그런 사항과 더불어서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행정에 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토대 위에 저는 이제 제가 서울시 제가 도시관리위원장도 하면서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은평에는 기반시설이 굉장히 그러니까 그렇다. 네. 뭐 예식장도 하나 없고 50만 인구 예식장 하나도 없고 그다음에 뭐 호텔도 없고 또 오랫동안 포럼을 했던 분들이 이제 그 지역의 지식인들이나 이런 여러분들이 포럼을 했는데 포럼할 장소가 없어서 아침 포럼 조청할 장소가 없어서 포럼을 중단했어요 작년부터. 이제 아침을 안 한다고 한 곳에서 아침을 안 한다고 하니 포럼이 중단될 정도로 아침에 조청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들과도 아침에 조찬 회의를 뭐 하려고 해도 장소가 없으니 매일 그 이 스위스로에도 되나 외부에 나가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은평 국민들은 돈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쓸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상대적인 박탈감이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저는 제가 제가 도시관리위원장을 하면서 했던 게 서북권 사업과를 만들었어요. 수색 역세권 개발 속에서 그게 지지분이나 하고 잘 안 되기 때문에 서북권 사업과를 만들어서 오히려 그 이 서부권 이제는 이 서부권이 뭔가 역할을 해야 된다. 서대문 맞고 은평이 많은 역할, 서울의 관문으로서의 여러 역할을 해야 된다고 싶어서 제가 서부권 사업과를 만들고 그런 과정 속에서 저는 제 구청장께서도 우리 은평이 부족한 기반시설 부분은 반드시 해내야 된다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에 더 신경 쓰면서 일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평구라는 도시 위에 제가 이제 문화체육 관광에서 4년 했기 때문에 도시 위에 이제 문화를 익히는 것 그런 것들을 같이 해나가려고 하고요. 김우영 구청장께서 하신 여러 가지 정책 위에 그런 것들을 같이 녹아내는 그런 그 구정 그
국정을 이끌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색이라는 것 자체가 옛날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서울의 관문이 수색인 거죠. 네. 이제 수색이라는 것보다도 은평이 서울의 관문인 거잖아요. 네. 북으로 갈 때는 그동안은 남북 문제가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서북권에 그렇게 투사하거나 이런 것들이 어려웠었어요. 북가조라든가 이제 뭐 여기 저기 서울로서는 저희 이제 은평이라든가 서북권에 그동안은 투자 여력되질 않았죠. 왜냐하면 그 남북 문제가 너무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투자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이제 남북 문제가 많이 잘 풀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투자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남북 교류 시대에는 일단 그 경의선 출발지가 수색 여기 경의선 출발지입니다. 경의선 출발지이고 남북으로 가는 출발지이고 거기에 거쳐서 북을 거쳐서 시베리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그 통일로가 있습니다. 지금 통일로 같은 경우에는 양천이라고 해서 그곳이 그 의주로 천리, 부산으로 천리 그 중간 역할이 그 어떻게 보면 한반도의 중심인 거죠. 중심이 은평이고 그게 통일로가 있고 그래서 물류로 그러니까 철도로는 수색역 경선이 있고 그다음에 그 도로로는 통일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북으로 가는 전쟁 기지로서 역할이 이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특히나 수색역 세권 개발은 굉장히 이제 지금 공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미 그 뭐 지금 서울역을 쪽도 많이 그 유럽을 출발지로서 그 서울역을 많이 말씀드리고 하시고 이제 박원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할까요? 실체적인 거는 이제 은평에서 그 역할을 은평 수색역에서 그 역할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거기는 이게 뭐죠? 그 상징성. 상징적으로 서울역이라는 네, 네 상징성 그걸로서 역할이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서울역은 많은 것들이 채워져 있잖아요. 많은 그렇죠. 것들이 채워져 있고 또 물류는 소비할 수 있는 곳에 와야 되는데 그렇다면 북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여러 가지 물류가 들어왔을 때 그 동량을 서울역에는 풀어놓을 곳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물류를 그런 물류를 다 거기 속 안에까지 들어가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이미 이제 수색에서부터 해서 이게 퍼져나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철도로서 지방으로 갔다가 다시 서울로 소비할 수 있는 것은 서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저는 수색에서 멈춰서 수색에서 모든 것들이 소비 그 우리 서울 전역으로 퍼질 수 있게끔 만드는 것들이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수색은 지금 3차로 개발할 수 있게끔 되겠습니다. 지금 DMC역부터 시작해서 수색역 그 구역사적 구역부터 또 그 수색교 수색교부터 목포장까지 300개의 개발 계획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30만 평 이상의 거의 그 목포장까지 한 50만 평이 넘거든요. 이런 공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개발할 수 있는 그 여력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지금 그거에 뭐라고 할까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지금 3표 본사가 지금 들어오고 오려고 지금 하고 있고 그게 이제 계획이 돼서 내년 정도는 시작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스포티비가 지금 들어오게끔 이제 다 돼서 지금 결과는 아마 착공도 내년에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이제 내년에 서울에서 전국체전이 열려요. 예. 전국체전, 100회 전국체전이 의미 있는 거잖아요. 예. 전국체전이 열리는데 그 50만 인구에 전국체전을 한 게임도 은평에서 하지 않습니다. 북한 돈다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예. 예. 은평에서 한 게임도 하지 않습니다. 아. 이게 좀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네. 실상 은평 국민들이 세금을 안 내는 것도 이런 것도 아니고 은평 서울 시민으로서 그 지역에 기발살이 없어서 한 게임도 은평에서 안 한다는 거는 저는 이게 정치하는 사람으로서도 굉장히 우리 은평 국민들한테도 좀 그 낯부러운 일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렇게 네. 생각하고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도 좀 있죠. 그래서 앞으로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그러니까 저는 뭘 많이 하자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것은 적어도 국민들이 돈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쓰지 않게끔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하고 기본적인 것을 은평에 좀 두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국장님들이 실상 좀 뭐라 그럴까 많이 이제 정년을 보통 국장님들은 2, 3년 남아 계신 분도 계시고 또 한 뭐 6개월부터 이렇게 남아 계신 분도 계세요. 그런데 저는 대부분 공무원의 마지막을 그렇죠. 네, 국장으로서 보내시는 네, 그렇죠. 근데 그 국장님들께 제가 말씀드린 게 본인들께서 20년, 30년 한 노하우를 은평에 다 놓고 가시라. 그동안 은평에서 여러 가지 분들이 역할을 하셨고 하셨는데
본인들의 노하우를 다 놓고 가셔라. 이제 그게 아. 말씀드린 거는 그만큼 끝까지 책임을 지고 일을 하시는 게 잘 맞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본인들의 여러 가지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해서 확장체제로 제가 뭐 전결권이라든가 이런 것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그 국장님들의 여러 가지 그 이 일들을 좀 해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게 과다기로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협치가 안 되는 거예요. 과의 여러 가지 이제 한마디로 없어요. 이런 말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게 근본적으로 좀 문제가 있고 해서 그 사업의 실효성 이런 것들이 또 중복 예산이 되는 경우도 많고 예산 낭비의 사례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시너지 효과도 안 나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국장 체제로 하면 그런 것들이 서로 협치도 되고 또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국장이도 보는 여러 가지 시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서로가 과 단위로 연결해 내면서 여러 가지 우리 용평 국민들의 정말 필요한 일들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본인들한테 스스로 좀 올리시라고 했어요. 이제 그 국의 국별로 해서 본인이 국장 책임을 할 수 있는 일들을 올려라 해서 그거를 선정을 해서 본인들이 이제 이제 뭐 결과물들이 날 수 있게끔 그런 만드는 구조 그걸 지금 만들고 있고요. 12월까지 저는 어느 정도 이제 시스템을 갖춰주면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의 일들을 외부의 운평에 여러 가지 운평에 더 넣을 수 있는 것들, 운평에 더 발전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외부의 일들을 더 저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행정은 일단 뭐 부구장님도 계시고 부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큰 방향만 제가 하고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행정에서 책임질 수 있게끔 그렇게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꽤 있죠. 아무래도 제가 16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또 시의원, 시구의원을 하면서 또 대통령,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처음에 그 대통령 나오실 때부터 시작해서 그때 함께한 멤버이기도 하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2012년도에? 네, 그때부터 이제 경선 때부터 같이 해왔던 멤버이기도 하고 또 이번에 그때 당시에도 서울시 이제 공동 책임할 수 있는 그런 때 뭐 선거체제도 같이 참여 시민 캠프에 제가 서울시 공동 대표도 했었고 여러 가지 뭐 또 그런 과정 속에 있었죠. 정치 활동을 하는 것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대선에 같이 함께 했었고 서로 잘 알겠네요. 네, 같은 멤버들이 좀 그래도 많이 구성이 되어 정해나네요. 정화대나 당 정화대나 당이나 뭐 그 지역도 여러 가지 지역사에서 오랫동안 또 활동을 했던 지역과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 그런 네트워크를 이용한 우리 운병군의 발전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까칠하다 하는 건 그래도 합리적으로 좀 일을 말씀드리는데 그게 이제 까칠하다는 의미는 아마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이 있는데 현안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요구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시에서는 말씀하셨던 것이고요. 저는 지금 이제 구정을 제가 이끌면서는 주민들과 그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게 악수하는 거예요. 우리 직원들과 소통하겠다는 뜻으로 악수하는 것을 제일 먼저 제가 시작을 했고요. 지금도 자연스럽게 우리 직원들과 또 악수, 물론 주민들과도 악수하지만 우리 직원들과 자연스럽게 악수를 하면서 눈 맞추면서 오늘 뭐 하셨냐, 오늘 식사하셨냐, 뭐 이렇게 서로가 대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러워지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이제 공무원들이 한 두 달 제가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자연스러워져서 아, 저 두 번 했습니다. 세 번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또 우리 그 이 공무원 위에 또 도와주신 우리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께서도 뭐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 부총장님 하면서 그런 이제 소통하는 구조를 만들었던 게 저는 굉장히 좀 잘 제가 스스로가 잘 준비 그 했지 않았나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워라벨이라 해가지고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자 해서 이제 우리 7월 달부터 시작을 또 했었잖아요. 52시간 우리 우리 시간이 주 52시간 그게 이제 하는 게 지금 7월 달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저는 되도록이면 일요일보다는 토요일 날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자 해서 되도록이면 일요일을 쉬는 구조로 그렇게 만들자 해서 그런 지금 우리 행정을 사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도 쉬잖아요. 네네, 토요일부터 쉬는데, 아니, 뭐,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을 경우에는 일요일 날 할 프로그램들, 생활체육이라든가 이런 것들 주로. 행사를 갖다 주말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네, 네, 일요일 날 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되도록이면 토요일 날로 유도해서 할 수 있게끔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한 우리 이제 직원들도 이제 3분의 1 정도가 은평 구민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또 지역사회에서 뭐 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 지역사회가 좀 이제 요즘은 굉장히 어렵지 않나. 아, 그 공무원 3분의 1이 네, 주민이라고요? 은평 주민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분들이 그래도 지역사회에서 이제 주말에 이제 가족들과 나들이 하고 지역에 좀 뭐라 그럴까, 식사도 하게 되고, 의식도 하게 되고, 문화활동도 하게 되면 지역의 경제도 좀 살아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제가 가족 프로그램을 좀 많이 만들려고 했어요. 모든 것들이 가족 중심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지역 경제가 더 활성화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자 해서 이제 어린이집 앞마당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개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은평의 시민단체도 있고 또 열심히 지역사회를 함께 만들어보고자 하는 의지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또 전임 구청장님께서 그렇게 그 주민참여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롤 모델이 될 수 있게끔 만들었잖아요. 역시 시민 정신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는 그 우리가 시내를 회복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런 여러 가지 정책적인 플랫폼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같이 함께하는 그런 구조를 좀 만들어 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시민의식이 많은 것이 은평 주민들이고, 또 나름 그 자부심도 굉장히 많으세요. 주민들 스스로가 우리가 그 인구가 많잖아요. 인구가 많으면서 옆에 사람들을 같이 케어하고 손잡고 뭔가를 같이 함께하는 그런 구조를 많이 고민하고 함께 하시고 계시죠. 네. 이제 시장님께서 좀 이따 오시기도 할 텐데요. 이제 네. 한번 이제 시장님하고 전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수색 역세권 개발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제가 계속 이제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인 거지, 뭐 개인적으로 뭐 나쁜 일 전혀 없고, 또 시장님의 여러 컨셉도 잘하신 일도 굉장히 많으시죠. 그리고 또 역시 이제 뭐라 그럴까요, 소프트웨어라기보다 에 대해서 굉장히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고, 그래서 저는 뭐 그 토대 위에 지금 생각하시는 여러 가지 앞으로의 본인의 비전 이런 것들은 뭐 그 저희 은평구도 같이 함께 하고, 또 앞으로 은평구의 여러 가지 이제 문제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좀 더 전향적으로 은평구에 대해서 관심 갖고 또 같이 또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은평의 여러 가지 현안 문제 중에 재활용센터 이제 부분이 있어요. 네. 재활용센터 부분인데 그걸 이제 지하화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제 전임 구청장 시절에 그게 그 MOU를 서대문 맞고 은평이 이제 MOU를 맺어서 그 부분이 그때 당시에는 반지하화로 했는데 이게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거예요. 주민들이 이제 반지하화에 대해서 그 문제를 삼고 그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또 지하로 해라, 지하화해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주셨어요. 네, 제가 선거 과정에서 그럼 지하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지하화 하겠다 생각을 했고, 그 부분들이 지금 이제 주민 저희 이제 은평 주민보다는 고양시 주민들이 좀 뭔가의 갈등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국무총리실에서 어느 정도 그게 서로가 뭐 정재 의원님이나 뭐 여러 이제 그쪽에 고양시에 관계되신 분들께서 문제를 제기했지만, 저희는 뭐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고, 또 이게 서대문 마포 은평이, 서대문은 음식물 쓰레기, 그다음에 마포는 소각, 은평은 그 재활용 문제, 그런 것들을 재활용을 분리해 주고 하고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은평은 당연하게 그거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또 서대문 마포 은평이 이렇게 3개구가 앞에서 여러 가지 정책 현안을 풀어내는 것 자체가 뭐 롤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이 환경부에서조차도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다 그렇게 좀 응원해 주고 계시고 해서, 저희가 지금 이걸 잘 해결해 가야 되는데요. 일단 고양시 주민들도 어떻게 보면 저 굉장히 뭐 같이 또 앞으로 같이 뭐 연계 지역에 접경 지역에서 같이 많은 것들 일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잘 설득해 가면서 그거를 지하화하는 것을 해 나갈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평이 그 여러 가지 시설들이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듯이 그 위에 3,200평 정도의 땅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곳 위에 축구장, 그러면 16만의 배드민턴장, 축구장 이런 체육시설을 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은평은 지금 교통 문제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교통 문제, 지금 신분당선 부분 이제 그 시장님도 말씀하신, 또 열심히 이제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에 신분당선이 빨리 조속히 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GTS A 노선
이런 부분들도 그 교통 문제가 좀 해결이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뭐 우리가 은평 세길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제2통로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빨리 풀려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죠. 시너지 효과가 그래야지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죠. 이제 서대문 맞고 은평은 서로가 이제 부족한 부분을 좀 메꾸고 또 잘된 것은 또 도와주고 또 그렇게 만들려고 서대문 맞고 은평이 MOU를 맺어서 또 지금도 여러 가지를 소통을 좀 하고 있습니다. 글쎄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우리가 옛 시절부터 좀 여성 남성의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요? 유교 문화. 네. 그런 유교 문화 부분이 강하게 아직도 뿌리내리는 부분이 많이 있고, 또 지금도 우리 여성 공무원들이 거의 이제 7급 이하 공무원들은 거의 50%에 가깝게. 아, 그렇죠. 네. 중앙 같은 경우 50%가 넘었다고 해요.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그런 유교 문화의 그런 유교 문화의 부분들이 아직도 남아있지 않은가. 네. 또 일하는 과정에서 모든 여건들이 거의 남성 위주에 많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성이 뭔가를 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에서부터가 저는 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저도 제가 서울시 도시관리위원장도 실상 여성을 도시관리를 넣어주지도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들어가서 부위원장도 하고 위원장도 해내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전에 처음 하셨겠네요. 네, 처음으로. 네, 여성으로 처음 했죠. 그 전에는 당연하게 여성 가족위원회 뭐 그 거기만 여성을 두고 나머지는 다 남성이어야 된다 그런 개념을 붙여 있었죠. 근데 그런 것들이 한번 가장 꽂힌 도시관리위원장을 하고 나니까 다른 것도 다른 위원회도 얼마든지 여성이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좀 깨진 거죠, 실상. 그렇기도 하고 저희도 은평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이제 여성 부청장에다가 여성 의장이에요. 그 여성 의장에다가 또 제가 최초로 여성을 그 팀장으로 그 인사 팀장을 여성으로 최초로 했습니다. 또 우리 홍보 팀장도 15년 만에 여성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여성에게 그동안 기회를 주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저는 뭐 남성 여성을 떠나서 양성 평등 차원에서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을 기회를 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이런 생각의 차이, 또 아까 유교 문화의 여러 가지 그런 그 생각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관념적으로 좀 바꿔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좀 기회를 주고 그분들이 그 더 잘할 수 있게끔, 또 지금 7급 공무원들이 더 자라면서 이제 6급이 되고 5급이 되고 했을 때 본인이 중요 보직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한 번도 해보신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걸 자리를 그렇게 되면 자꾸 주질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그런 부분들이 기회를 줘서 잘 될 수 있게끔 하고, 누구나 양성평등처럼 누구나 가서 그 자리에 가서 일할 수 있게끔, 그 주요 보직에 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잘 키워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도 따져줬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아버님이 선거에 나가셨는데 제가 이제 회사를 이제 휴가를 내고 아버지를 돕게 됐죠. 돕게 되는 과정에서 그 많은 그때 당시에는 불편한 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는 돈 선거의 극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선거였었거든요. 그때가 이제 98년도에 근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선거 공영제 2002년도에 선거 공영제를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 전에는 그야말로 너무나 그 내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상당히 많았고, 그래서 저는 이 제도권 밖에서 외치면 한두 개를 바꿀 수 있다면 제도권 안에 들어가면 다섯 여섯 개를 바꿀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치를 시작하게 됐고요. 저희 아버지 돕다가 아버지가 이제 실패하시고 그 이후에 제가 아버지를 돕는 과정에서 보신 여러 주변 분들이 뭐 김미경이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제안들이 있어서 그때 제가 시작을 하게 되고요. 또 저희 부모님께서도 많이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셨고 그래서 제가 정치를 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김영석 청장님 같은 경우에 소프트웨어적인 면도 많이 하셨고 저는 좀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좀 더 지금 제가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게 더 어려운데. 물론 그렇죠. 예산을 가져와야 되는데. 물론 그렇죠. 예산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과정인데 제가 이제 서울시 도시관리위원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이제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개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기본적인 거는 제가 가지고 있어요. 중앙 예산 또 어떻게 가시면. 그래서 그게 아마 좋은 저에게 좀
기회가 될 건병 주민들한테 복이네. 애청자님 그런 것 같아서. 그것도 기회인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시원이나 구역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뭐랄까 주차장을 만드는 거라든가 도서관을 만드는 거라든가 굉장히 어려운 과정들, 뭐 실제로 하드웨어를 만드는 것들을 실제로 제가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그런 부분들이 더 되어질 수 있게끔 보여질 수 있게끔 더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딱히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런 것보다는 지금 김우영 선생님이 잘 하신 것 위에 토대 위에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담을 수 있는 그릇들을 좀 더 만들어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